효율적인 통합관제센터 관리를 위해 포항시와 남북부경찰서, 포항교육지원청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포항시와 포항남북부경찰서, 포항교육지원청은 각종 범죄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빠른 대응을 위해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관리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포항시 관내 CCTV와 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준수 의무를 명시해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관리 감독은 포항시가, 초등학교 CCTV의 통합관제센터 연계와 그에 따른 인건비 등은 포항교육지원청이 담당하며, 남북부경찰서에서는 감독 경찰관 파견과 모니터 요원 관제 업무를 관리 감독하게 됩니다.